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 코드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2일 수요일 1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제 또 저점에 또 낮추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저점을 낮췄어요.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들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은 이제 천연물이 이제 녹용에서 추출한 합성 신약 물질인 E18을 이제 기반으로 현재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좀 나와주길 바랬었는데, 어쨌든 코로나를 이제 임상을 미국과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 임상은 이상입니다. 이상. 현재 그런 부분들 말고도 이제 면역항암제나 아니면 항암 효능, 병용 효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강점 막염, 그 다음에 우주 방사선 치료까지도 이제 나아가면서, 상당히 뭐,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나쁘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제시했던 부분들,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1차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객관적이긴 한데, 좋은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 근데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특별히 이슈가 없거나 그런 부분, 제약바이오주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하락 기세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약간 힘이 없죠.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수급의 이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수급이 전부 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한 지난주부터 주도주는 이제 두산중공업,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만약에 시장이 또안 좋다라고 하면은 또 윤석열 관련 테마나 이준석 관련 테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수급을 조금 예전에, 그러니까 실제 걔네들이 잘 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최근에 이제 SMCNC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정말 길게 횡보를 했어요.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최근 21년도까지 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밑바닥에서 박박히다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은 뭐 최근에 이제 강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도주입니다, 지금. 네, 주도주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 실제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뭐 차트가 뭐 깨졌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바닥에서 기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뭐 한번 이슈가 있어서 떴고, 삼천당제약도 그렇고요. 네, 네오켄바이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들 쉬어가고 있죠. 셀리버리도 그렇고,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근데 또 엔지캠 생명과학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못 올라갈 때지 혼자 롯데와의 M&A 이슈로 올라가는 움직임에 있어서 직전 고가까지 거의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모으는, 저 역시도 기대감을 모았었고, 여러분들도 들고 계신 분들도 좀아 그래도 뭔가 엔지캠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지켜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좀 아쉽게 되었어요. 조금 아쉽게 되었고, 주요 매물대라고 하면은 여런데, 여런데는 좀 지켜주길, 이렇게 어쨌든 단기 쌍바닥이 나왔었고, 되돌림 상승,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되돌림을 주는 있고,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느냐를 보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지지점들이 전혀 지지로서 작용을 못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이요. 지지와 저항점에 있어서 상당히 뚜렷하게 작용을 했던 가격대들이 이제 지지점을 작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투심이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자리에서 나오는데 전혀 세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서 뭐한 9%? 그렇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거는 못해도 한이 정도까지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길 원했거든요. 한이 정도? 이 정도, 한 60선 정도는 테스트를 해주길 원했었는데, 근데 전혀 그런 흐름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참 아쉬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저는 추적해 나갈 생각이고요. 추적해 나갈 생각이고, 근데 뭐, 항상 소외감, 그러니까 소외감? 소외감은 항상 좀 많은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걸 좀 풀어주나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엔지캠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mRNA 백신, 근데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이슈고 괜찮은 좋은 이슈예요. 이슈고 실제 엔지캠이 이제 여기에 이제 진출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문제긴 하죠. 근데 실제 괜찮은 이슈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나 뭐 화이자 뭐 큐어백에 위탁 생산을 맡는다. 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장 쪽으로는 이제 하기로 했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도 mRNA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어 이제 큐어백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는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인데 근데 상당히 이제 뚜렷해지고 있죠. 어떤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뭐 ST팜 아니면은 뭐 아이진, 이연제야 진호생명과학,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래도 잘 버텨주는 편이에요. 잘 버텨주는데 엔지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그 방어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보니까 이거 1분기 연구개발비 300억 이상 투자한 곳은 뭐 다섯 군데다라고 하면서 나왔었는데. 코스피 제약사 여기에 뭐 봤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따로 나오거나 그러고 있진 않는데 제가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밑에 보니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58.32% 선두로. 네. 이게 언젠가는 조금 그러니까 결과가 좀 좋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결실이 잘 맺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네. 지수나 아니면 시장의 영향을 좀덜 받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